YGX 야 할까? 여기서까지 그걸 해야겠어? 알았어. 그냥 하고 싶어? 우리 세계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 이! 지! 엑스! 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양보해. 근데 저희 오늘 여기 왜 모였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YGX 댄서분들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정답이었어. 지금 이곳에 세 분의 친구들이 와 계세요. 와! 오케이! 뭐예요 이게? 영상이에요? 사전 인터뷰 내용 들려드릴게요. 어떡해! 녹음을 하시고 들어봐 직접. 제 친구는 화장할 때 뚱손이어서 항상 눈썹이 짝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는 법을 알려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날 때마다 뀨라는 단어를 자주 썼었습니다. 제 친구는 유행하는 롱코트를 구매했는데 발끝까지 내려와서 코트를 수선해서 입었어요. 나 완전 알 것 같아. 나 완전 알 것 같아. 나 몰라. 혹시 너 이상이야? 너지? 아니? 너인가? 아, 아닌 것 같아. 눈썹 짝짝 지면 짝짝. 너 완전 아프다. 저 잠깐 나왔어. 뀨가. 아 다음 거 갈까요? 제 친구는 작사가입니다. 몇십번씩 들은 노래인데도 가사가 항상 틀려요. 근데 그것도 정말 웃겨서 진짜 웃깁니다. 아닌가? 내 얘기였어. 제 친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꼭 맛있는 음식 순위를 정해야 해요. 얘다. 음식을 보시기 제일 맛없다고 뽑히면 심으로 터져요. 제 친구는 모닝콜 아니면 항상 기상시간 2-3시간 전에 미리 1시간 간격으로 설정하고 일과 전반에 깨서 다시 자다가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다네요. 아. 근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알람에 안 깨서 자다 다시 일어나서 알람을 꺼야 했어요.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남 얘기 같지가 않다. 뭔가 지금 제일 근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저. 아, 넌? 네, 아닌 것 치면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네. 진짜 재밌는데? 제 친구는 자기 친구들을 지켜주는 전사도였어요. 초등학생 때 누가 자기 친구 건드리면 찾아가서 친구를 건드려 너 나와 하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였는데 그 싸우는 상대방이 저였어요.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나오라고 소리쳐서 저는 쎄 보이려고 공격을 입고 죽돌이 되고 나갔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너 내 친구한테 사과해 소리치는 모습에 저는 무서워서 아침 검도부터 입었다 빨리 검도하고 가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어요. 친구 제 친구는 청소를 안 해요. 아침에 전화하는 신문지 수단 물건들까지 방에 쌓여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 좀 하라고 전설을 몇 번 했더니 자기 집에 못 오겠네요. 제 친구는 쓸쓸해 보이네요. 20살에 함께 가평여행 가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오니까 겨우 이거 마시고 토하냐며 저를 엄청 놀리면서 센 척을 그렇게 하더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기까지 청소를 안 하고 뭐라 하면 집에 못 오게 한다. 그러니까 지원이가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 지원이가 아니 너 오지 마 그럴 거면. 내가 지호 집에 좀 전에 갔다가 지호야 이거 좀 치우고 살자 이랬고 언니 이제 오지 마. 아. 일단 1번은 제가 맞고요. 일단 제가 1번이 근데 처음엔 난 지원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나도 난 줄 알았어. 아 그래? 지 원래 화장 못했어? 저 아이브로우로 모든 화장을 다 했었어. 쉐딩이랑 아 이거 절약 정신이 강한 걸로 하자. 친구분 입장하실게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기의 대학교부터 친구여서 5년 친구인 커피를 만들고 있는 김인정입니다. 저는 지금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고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니예요. 저는 지효랑 같이 의류 사업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동갑 친구 민유진입니다. 와! 혹시 소개가 다르다. 우리는 다시 할까? 저랑 같이 언니 원래 댄서셨어요. 저희 언니가 그 아기 가지셨을 때 만삭일 때 저랑 수업을 했어요. 워크샵을. 만삭일 때? 네. 배를 안고? 배를 내놓고. 일단 제 친구는 저랑 이제 칼리어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옆에서 어땠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왕가 쓴다 브라자도 유명해졌는데 왕가 쓴다 브라자도
좋았어요. 보니까 망가진 걸 두려워하지 않대. 이것도 훅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뭐라고요? 뭐라고? 망가진가 불하자?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나? 너 많이 피곤하구나 지금. 많이 좋아. 제 친구 민정이는요. 추위를 많이 타요. 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뭐지? 영지대학교 실용무용과 이제 4년 동안 저랑 이제 함께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고 정말 맞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모든 정기 공연을 함께 했어요. 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칼로리 섭취를 하셨으니 칼로리 소비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 혹시 저스트 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었나 봤어요. 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게임을 잘하네요. 이번에 저희 YGX에 저스트 댄스 협찬이 들어왔는데. 아! 협찬 들어왔어. 좋아. 와! 전직에 이제 여진이랑 같이 뭐 대회도 나갔었고 뭐 공연도 나갔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쳤어서 7년 정도 쳤는데 쳤고요. 저는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고요. 춤과 관련이 없고 모두가 일반인이라고 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가 제일 화려하세요. 아, 제일 댄서 머리예요. 제일 댄서 머리예요. 네, 제일 댄서 컬러야. 오늘 너무 기대돼요. 아, 진짜요? 와, 진짜. 오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주인공. 오히려. 그래서 우리 춤을 추지 않는 분들도 이걸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아, 이걸 보여드리면 돼요.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오케이! 이게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아니야, 뭐야? 너가 가운데야.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걸 보여드리면 돼요.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오케이. 아! 오, 어려워, 어려워. 아니야, 안나야. 야, 이미 잘해. 뭐지? 야, 왜 그거 아니지 이제? 야, 이제 안 나 이제 배웠어, 배웠어. 과연 프로 댄서
순서는 일반인보다 저스트 댄스 게임을 얼마나 더 잘할까를 아~ 주제로 총 3번의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3번. 아무래도 당연히 평소에 춤을 많이 추는 댄서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YGX팀에는 매 게임마다 핸디캡이 주어집니다. 아, 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YGX팀 이번 핸디캡은 좁은 시야로 춤추기입니다. 나 누구야? 누구야 아까? 나 누구예요? 무슨 색? 무슨 색? 삘중만! 삘중만? 어 삘중만? 응 누구야? 주황 색깔인데? 어디? 어디? 저 노랑이 맨 왼쪽 아 예예 예. 다음에! 멋있어 오씨! 욕하는 거 아니야? 거북목 되겠어요. 엉덩이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잘한다 같이 잘한다 2 4 5 2 4 5 2 4 5 오케이 오케이 1 2 7 가자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예스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아우치 아우치 안돼 안돼 아우치 아우치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같이!
나 지금 1등이니까 안 돼요.